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자발적이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금 기부 의사를 밝히며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안 될 일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기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뒤이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가 자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데처럼 무급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혹시 나가야 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눈치 보는 분위기 때문에 기부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부하지 말고 취지대로 사용해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통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안 하고 쓰겠다며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재난지원금의 원래 목적에 더 부합하니 모두가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기부운동에 나서는 대신 조용한 기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